이곳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인데요.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아이를 키우는 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정책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그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 국민 전체 중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올해 2월 달에 아동수당법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아동수당 제도가 이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신청은 그 아동의 주소지, 그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이 지자체에서 그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거고요. 그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수급 여부나 탈락 여부를 국민들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양육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볼때 아동수당 지원 금액이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 아동수당을 아이한테 주는 월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매달 25일 날 아마 우리 아이한테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월급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평소에 아이가 갖고 싶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돼서 못 해드렸던 것들을 아마 좀더 쉽게 해드릴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아동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 지원금이나 양육수당 같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주거비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수당 제도는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은 아동수당 제도 하나 도입됐다고 해서 출산율 제고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확충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애를 맡길 때 보육시설도 확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애 키우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거 확충도 좀더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결국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가임기 부부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신청을 안 하시는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아동수당 제도를 설계하면서 이 가급적이면 이 평범한 맞벌이 가구라든지 중산층 가구 우리가 주위에서 볼수 있는 그런 가구들의 대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